21조를 왜 드려야 할까요? 오늘처럼 미리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양해를 구합니다. 헌금 강조하기 위해서 11조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논리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11조는 무엇일까요? 말라기 3장 8절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11조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시대나 있었던 것이지 신약시대는 11조라는 것은 폐지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롤모델로 세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뜻이 세계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구약의 사람을 신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조를 가장 먼저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이 11조 사건이 처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 이 롯은 가정을 이루었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에 네 명의 왕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대가 소돔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소돔성을 공격한 네 명의 연합군들은 이 롯의 가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재물도 약탈해 갔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연합군대인 네 명의 왕들이 거느리고 있는 적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 내게 됩니다.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했고 약탈해 갔던 재물들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면서 떡과 포도주를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멜기세덱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어서 19절에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천지의 주제시라고 말씀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천지의 주제, 이 의미는 다음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성경 계속해서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바로 이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였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손에 붙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11조, 포도주와 11조, 그리고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과 11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4명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브라함 힘으로 이긴 줄 알았더니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줄 알았더니 누구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사건은 분명 구약시대 사건입니다. 여기서 11조가 끝났을까요? 이제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후에 신약시대가 열리는데 신약시대의 히브리서 7장 1절은 오늘 창세기 14장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옮겨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시대의 11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똑같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11조와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그는 살렘 왕이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좌기를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을 빈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상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던 멜기세덱,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길이 없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기록된 히브리서의 사건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단히 신비스러운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런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자녀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리고 족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가 없습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에서 영혼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14장에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셨고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했습니다. 항상 제사장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과연 그 시대에 아브라함 때에 예수님을 만나 보았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말씀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따라하십시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때에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1조 사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린 단순한 이 11조가 그러면 헌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금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특별한 예물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그곳에 있습니다. 떡의 비밀이 11조에 있습니다. 포도주의 비밀이 11조에 있습니다. 이기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그분은 찬송하는 비밀이 11조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떡의 비밀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시작되는 신약 성경 그리고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전부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신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성경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있는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난 그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오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멜기세덱 그리고 그가 가지고 나타났던 떡과 포도주 분명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떡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떡은 바로 복음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시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따라서 영생하리라. 떡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 영생이 어떤 것인가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 주님의 살을 내가 다시 말해서 주님과 연합되는 자.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군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하나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오늘 이 떡 사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기념합니까? 우리가 성찬하면서 떡 한 조각 주워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셨다는 것이 이것이 기념인가요? 이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합당치 않는 성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찬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성찬이 합당치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떡의 축복을 받고 십일조를 드린 이 사건은 지금 소개했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살이 처절하게 다 찢어져 버린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나는 감사를 드리면서 영생에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일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일조의 사건입니다. 십일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그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일조 속에는 구속사적인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는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나는 구속받고 구원받고 예수보다 하나가 된 영생의 복을 받은 내 신앙 고백이
십일조란 예물을 통해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포도주는 아홉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예수께서 피를 의미합니다. 피의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드림으로 오늘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가리켜 의로운 자로 가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께서 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예수께서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일조 드립니다. 나는 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신앙 고백이 십일조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네 번째는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죄의 벽이 막혀있던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는 예수의 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예수께서 피는 따라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죄는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께서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은 예수께서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계시록 5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 이 축복받고 하나님께 십일조 드린 사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단히 전 성경을 압축하는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십시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사람 사귀러 나오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구경하러 나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탄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사단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물을 못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기능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성교 못합니다. 구제 못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성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전체 합치면 전 세계 227개국에 방송으로 성교를 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250군데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많은 장애인들 그리고 어려운 단체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정성어린 예물은 이러한 많은 구제와 많은 성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방송은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교도소나 그리고 모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 방송을 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그대로 제사가 금지됩니다. 예배가 점점 교회에서 줄어지고 있습니다. 예물은 점점 드리기가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온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인데 그 돌아올 때에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했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께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십일조와 봉헌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 십일조를 드린다는 의미가 왜 돌아오는 의미가 같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일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떡의 축복을 받았고 포도주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드리는 이것은 주님께 돌아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 가운데 성경 강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주님께 향유 부어드리는데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허비하는가?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허비하는가? 주님께 부어드린 것을 갖다 낭비한다고 생각해서 나 아까워했습니다. 주님 몸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에 무엇을 드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저거 허비하는가? 저 아까운 것을 왜 드리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 누구였는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가룟유다였습니다. 이 가룟유다가 이성적인 생활까지 그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정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유다 속에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 주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하고 저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성경에 보면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소개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왔던 에덴 동산 아담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왜 죄를 지었을까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에덴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인류에게 계속해서 이 죄가 유전되는 이런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던 한 사건은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할 때 이 먹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질입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라 했을 때 마귀가 접근해서 이 창세기 3장 1절의 뱀은 계시록 12장 9절의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는 자라셨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먹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마귀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렸습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 했는데 그것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간은 그 가족들과 함께 아굴 골짜기에 돌로 매장되어 버립니다. 가룟유다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자살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경 강좌입니다. 자신들이
팔았던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널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11절 안 해요. 예물이 대단히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런데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감출 때에 인색할 때 어떻겠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가 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절대 속이는 자에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말은 사단이 내 마음을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일련의 전체적인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목사는 또 성경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액수 상관없습니다. 이 십일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드려야 됩니다. 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봐, 십일조는 구약시대나 있었지 신약시대 십일조가 폐지됐대. 왜 이 말을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왜 그 말만 자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드리기 싫었는데 잘 됐다. 오늘 이것을 정당화시켜서 내가 드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잠재적으로 그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떨쳐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건 드리고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